의 심층 분석은 아니고 오늘은 시다타파의 주말 여러분들과의 어떤 소통의 자리를 만들면서 어떤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일들 오늘 하나하나 다 되짚어볼게요. 그래갖고 신뢰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이명박근혜 욕할 때는 막 정의파야. 이명박근혜 욕을 하면 이명박근혜 욕하는 기사들이 막 나와. 그럼 이명박 구속시켜야 된다. 막,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문재인 이건 잘못한 거다라고 하면, 아, 문재인도 막 욕해. 문재인도 존나 욕해. 거기서 이제 문재인을 왜 욕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욕을 사람들이, 문재인 이건 잘못했다. 뭐, 사드 배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문재인 존나 까. 일단 이제 문재인 주변을 존나 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문재인이 잘못했다 하나 던져놓고 문재인을 오래 까지 않아. 왜? 문재인을 오래 깠다가는 지네가 공격당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문재인 주변을 존나 까. 대표적인 탁현민. 탁현민을 존나 까고, 그 다음에 막 주변을 존나 까. 막. 근데 되게 그거를 못 알아들어.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모르더라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으면 여러분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내 와이프가 좋으면 내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 결혼 상대 여자친구가 좋으면 그 여자의 장인장모도 좋은 거야. 잘 봐봐. 응? 장인장모도 좋고 내 결혼할 여자의 친구들도 좋아 보이고 진짜 처갓집 보고 뭐 절을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이 좋다 그러면 문재인 주변에 문재인을 지키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을 깔수 없으니까 문재인 주변을 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재인 자체가 좋아하는 게 아니지. 그치? 무슨 내 말이 공감이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내그 와이프가 좋고 그러면 그의 친구들도 좋고 그의 가족들도 좋은 거거든. 근데 진정으로 문재인이 좋다 그러면 문재인 주변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깔 이유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거를 보시면 왜그 사람들이 그러는지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왜? 강퇴시켜? 그래요. 왜 거기에 장애인이 왜 들어와? 장애 새끼들이 뭐야? 그 장애인들이 거기 왜 들어와?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해? 이게 뭐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장애 새끼들이 뭐야? 그러지 마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과를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단 사과드릴 말씀이 좀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자유한국당이 화요일 정도에 복귀한다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이 월요일 날 복귀한대요. 일단, 저의 심층 분석이 빗나간 점, 죄송합니다. 저의 심층 분석이 하루가 빗나갔어요. 제가, 12일 날 복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11일 날 복귀한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큰 틀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제가 늘 주장한 건 맞아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도저히 밖에서 장외투쟁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얘기 분명히 했던 거, 그러면서 제가 언제 복귀할 것인가 하다가 화요일로 찍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가 얘기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죠. 자유한국당이 도저히 명분 없는 저 장외투쟁은 빨리 복귀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패싱, 어제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 11일 총회에서 회의 후 정한대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오늘 복귀한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11일 총회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유한국당이 저는 화요일 날 어쩌면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월요일날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보고고, 화요일이 국방 안보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얘네들이 이번 주에는 제가 얘기했잖아. 제가 얘기했잖아. 얘네들은 이번 주, 다음 주에 정기국회는 무조건 복귀할 것이다. 그치? 무조건 복귀하는데, 그때 국방 안보 분야에서 이것들이, 까기 위해서, 복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소득 없는 장애투쟁이었어요. 그렇죠? 소득 없는 장애투쟁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 어쨌든 제가 저는 딱 화요일 날로 복귀할 것이다라고 찍었는데 아직까진 틀린 건 모르겠어요. 제가 화요일 날 자유한국당이 복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보면 뭐 월요일 날 복귀한다는 소리들이 있어요. 월요일 날 국회에 복귀한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가 좀 틀렸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월요일 날 안희정님 말씀대로 의총을 열고 내일 대정부 질문부터 참여한다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뭐, 이니에게 힘을 실어주는, 집회를 하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회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굳이 집회를 해갖고, 뭐, 문재인 지지자들이 뭐, 세력을 과시한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아주 너무 단순한 생각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 코엑스에서 열렸던 자유한국당 집회에 자기네 추산 주최 측 추산 10만 명 왔대요. 주최 측이 추산한 인원이 10만 명이래요. 주최 측이 10만 명. 주최 측이 10만 명이라는 것은 만명 정도 왔겠죠. 주최 측이 1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한만명 왔겠죠. 많이 와봐야. 근데 우리가 했던 집회, 우리가 했던 집회는, 정말 말 하나 해도 100만, 200만이 왔거든.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맥시멈 만명 잡아줍시다. 그냥 10분의 1로. 우리는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광화문에 모였던 숫자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는 그 누가 동원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추운 겨울에 부모님들의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현장에 나왔던 저는요 2016년 겨울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지 박근혜라는 어떤 현직 대통령의 어떤 부정부패를 규탄하고 탄핵을 위해서 모였던 그 자리라기보다는요. 역사적인 민주주의의 교육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나왔던 수많은 학생들과 어린아이들과 그 아이들은 나중에 컸을 때 우리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2016년에 있었던 촛불에 의해서 2017년 3월에 10일에 박근혜 탄핵을 헌재에서 선고한 것들은요. 이거는 역사책에 남아요. 우리 국사책에 분명히 남는 일인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부모들은 너 이때 여기 갔었어라는 말들 정말 그때 수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거든요. 엄마 아무것도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지만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지만 부모의 손을 잡고 왔던 아이들이 박근혜 탄핵이라는 그 카드를 들고 정말 여러분들 많이 제가 영상에서도 찍었고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 영상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본인들의 큰 교육의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명박의 그 광우병 촛불 집회와 이명박의 광우병 촛불 집회와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의 그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요. 우리는 이명박이가 광우병 수입을 통해서 많은 그 당시에 30만이 맥시멈이었거든요. 맥시멈 30명이 와갖고 왔을 때는 국민들의 생존권 그리고 그동안의 민주주의를 만끽했던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10년 동안 민주주의를 만끽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이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거에 대해서의 어떤 반발심이 컸었어요. 단지 그 소고기 파동은 제가 볼 때는 소고기 파동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집회의 원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명박이가 국민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어떤 잔뜩 10년 동안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국민 앞에 고개 숙이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제왕적인 대통령이 나타나서 공권력으로 국민을 누르는 모습에 사실 소고기보다는 국민들이 이명박이라는 정권의 사실상 폭압적인 정치에 항거하는 것들이 더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 박근혜 탄핵 집회에 한마디로 그때는 간절함은 없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가장 큰 차이점은 이명박 광우병 사태 때에 국민들이 나왔고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 그 분노 속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민주주의의 꽃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이명박의 모습을 사실상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느꼈던 그 자부심을 갖고 있던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해갖고 이명박이 정권에 사실 정권 초반에 어떤 그 이명박의 원사이드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들이 좀 많았지. 근데 이 박근혜 탄핵 집회를 지금 생각해 보면 박근혜 탄핵 집회는 간절함이 있었어. 가장 큰 차이는 이명박 탄핵 집회, 아니, 이명박 광우병 촛불 집회는 분노가 있었고 박근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좀 폭력적인 게 있었어.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좀 폭력적인 게 있었어. 좀 과격했었지. 근데 박근혜 탄핵 집회 때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침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의 표정을 찍었을 때 저도 광우병 때도 저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광우병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어떻게 미친 소를 우리에게 매길라는 첫 단계 대통령이라면서 분노를 했었는데 그 분노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민주 시민들의 소양인 성숙된 민주주의가 2017년에, 2016년에, 광화문 광장에 더 울려 퍼졌던 것 같아. 굉장히 내가 2016년도에 그 10월 달에 시작됐던 박근혜 탄핵 집회를 보면서 간절함이 있었거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침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간절함이 있어서 더 침착할 수 있었고, 오히려 폭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 만약에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는 있었지만,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는 있었지만, 정권을 바꿔야만 한다는 더큰 분노를 넘어선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침착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정권 초반에, 저도, 지난 탄핵 집회 때 초반에는, 야, 저도 좀, 비폭력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가졌었어요, 솔직히. 야, 이명박근혜 정권,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의 어떤, 공권력이, 아이 잃은 부모들한테 대하는 그런 꼬라지나, 이 정부는 말로에서는 해결될 정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느낀 게, 폭력적이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는 많이 해요. 비폭력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은 국민들이 비폭력을 외치고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그게 정치권에게 압박이 돼서
결국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의, 아니, 그 당시에는 여대야소였죠. 여대야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했죠? 그쵸. 뭐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했죠? KBS, MBC 양대 노조 5,000명 파업 중 금요일 광화문 파업 집회 보기엔 거기가 10만 명 같은, 그래요. 나 지금, 박근혜 촛불 얘기하고 있었어요. 박근혜 촛불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MBC 그 얘기는 나중에 주제가 나오면 주제에 맞는 채팅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막 채팅 오래 많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하나씩 좀 얘기를 해줄게요.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오민석 판사 있죠. 오민석 판사의 어떤 판결. 여러분들 분노했죠? 여러분들 많이 분노했어요. 우병우를 기각시켰던 판사가 결국은 어떤 한마디로 사법부의 적폐가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제가 그래서 좀 오늘 여러분들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알아봤더니 우리 서울중앙지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가 3명이 있잖아요. 오민석이랑 또그 영장실질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3명의 영장 전담판사가 있는데 오늘 제목에서 이게 다 양승태가 임명했던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 이해가 가더라고. 양승태가 영장실질심사 판사 3명을 임명하고 나간 거야, 이 새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래서 그럴 거다라고, 그치? 이 양승태, 어떻게 보면 이 사법의 적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영장실질심사 3명을 임명하고 나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나물의 그바위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봐도, 지금 판결이 왜 이렇게 자꾸 나오나 생각해 보면, 결국, 지네 양승태가 임명할 정도면 얼마나 신뢰가 있었길래, 결국은 양승태가 이 영장실질심사 판사 3명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민석 판사라는 사람은 수원지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수원지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온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영전한 거예요, 영전. 출세한 거, 승진한 거거든, 사실.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온다는 것은 승진한 거거든. 그러면 양승태에게 얼마나 좋게 보였고, 얼마나 잘 보였으면, 그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해할 만한 결국 윤석열 지검장이 분노했던 것은 딴게 아니지. 응? 윤석열 지검장이 분노했던 것은 딴게 아니라 결국은 양승태의 적폐들이 지금 검찰 수사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더욱더 웃긴 건 뭐냐? 내가 오늘 아까 여러분들 채널A랑 TV조선을 좀 봤어. 채널A랑 좀 TV조선을 봤더니 딴게 아니라 이번 오민석 판사의 어떤 여태까지 어떤 판결들이 다 기각됐냐면 정유라 기각됐죠. 우병우 기각됐죠. 그다음에 양지외 뭐 지금 외곽부대 다 기각됐죠. 지금 검찰에서 특검에서 지금 어떤 증인들을 잡으려고 다 기각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영장실질심사 판사 3명에 의해서, 그치? 영장실질심사 3명에 의해서 결국은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봐야,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봐야 이 사법적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안 된다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봤죠. 영장실질심사, 우리 회장님 어서 오시고요. 예, 영장실질심사 판사 3명 자체가 양승태가 임명했던 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고영태는
구속되고 정유라는 기각되고 이게 더 웃긴 거 아니야, 그치? 너무나 웃기잖아. 너무 웃기잖아. 야, 어떻게 고영태가 구속되고 정유라가 기각될 수가 있냐?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고영태를 구속시켰다는 건난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고영태는 특검에서 구속시킨 게 아니라 고영태는 누가 구속시켰냐면 과거 그 이영렬 그 중앙지검장 시절에 검찰에서 구속시켰잖아. 고영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특검에 협조적인 사람을 구속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법, 어떤 이 적폐들은 왜 이럴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마시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했던 영장실질심사 판사 3명이, 근데 아까 말이 좀 잘못 나갔구나. 채널A랑 TV조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나는 채널A랑 TV조선이 더 가관이 아니더라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해서, 사법부가, 오히려, 제동을 걸었다라고 해서, 검찰을 비난하는 거야, 채널A랑 TV조선이랑. 오히려 보여주기식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사법부에 의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참 어이없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고. 예, 아까 제가,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렸어요. 어떤 사과를 드렸냐면, 아직 그게 사과를 할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화요일 날 복귀할 것이다. 근데 일단은 월요일 날 복귀하는 걸로는 나오고 있어요. 예, 월요일 날은 복귀하는 것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하루 틀렸어요. 그쵸? 여러분들 하루 틀렸어요. 하루 틀렸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볼 때는 12일 날 복귀할 거라고 했는데, 일단은 국회에 11일 날 복귀한다니까 하루 정도는, 틀렸어요. 왜냐면 오래 못갈 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근데 하나 맞힌 건 있어요. 뭐냐. 북한이 오늘, D-Day로 해갖고 9월 9일 날뭐 전쟁 나나요? 그런 애들 되게 많았죠. 전쟁 나나요?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들어와갖고 채팅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사실 오늘 9월 9일, 12시 넘어갖고 9월 10일이 됐지만, 제가 아무 일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6차 핵실험은 어마어마한 좀 도발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 창건이를 어떤 줌해 갖고 또 다른 도발을 할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북한은 노동 창건일 날꼭 맞춰서 도발하진 않아요. 노동 창건일을 아니에요. 사실 화요일 날 복귀하는 것도 마친 거예요. 제가 겸손 떤 거예요. 예. 사실 화요일 날 복귀한다는 것도요. 월요일 날 의원총회 갖고 복귀할까 안 할까 한마디로 국회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대정부 질문은 화요일 날 복귀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제대로 마친 거거든요. 사실 제가 제대로 마친 거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은 정치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 참석 안 하고 화요일부터 참석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마친 거거든요. 제대로 맞힌 거거든,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 아까, 그래, 어제 그랬잖아. 정치 분야는 안 나올 것 같다. 국방 안보 분야의 요것들이 나오기 위해서, 12일날 대정부 질문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북한이 도발을 안 했다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요. 북한이 노동 창건일에 맞춰갖고 도발하는 건 별로 없어요. 며칠 지나서 하거나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나 그게 다음 주가 더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동 창건일에 도발하는 거는 아주 극히 이례적이에요.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노동 창건일 딱 맞춰갖고 도발을 한건한 번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노동 창건일 날그 긴장을 하게 하고 노동 창건일날 긴장을 하고 좀 긴장 풀어졌을 때그 다음 주에 미사일 발사 뜬금없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북한의 미사일
오늘은 안 쏜다고 제가 분명히 어제 얘기를 했고, 다음 주에 미사일 발사를 한번 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얘네들은 노동장 탄건일 날 그런 일들을 많이 도발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박근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박근혜 구속 상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끊고 있는데, 박근혜 구속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현재 여러분들 박근혜가 현재 그 1심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박근혜가 그 1심 구속 만기가 언제냐면요, 10월 16일이에요. 박근혜 구속 만기가 10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남았죠. 10월 16일인데 현재 10월 16일인데 그 전에 증인신문 같은 것들이 현재 채택이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얘기해요. 10월 16일이 구속 만기인데, 실질적으로 1심 판결이 10월 16일 전에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월 16일 구속 만기인데, 10월 16일 전에 1심의 성 판결이 일어날 확률은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든가, 불구속 재판을 하든가,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을 연장하든가, 이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요, 제 얘기 똑바로 들으세요. 제가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박근혜가 현재 박근혜가 그 1심 재판 받기 전에 이 구속 만기 10월 16일이라는 것은 중간에 죄가 추가됐어요. 어떤 죄가 추가됐냐면, SK 뇌물죄가 중간에 박근혜 재판 도중에 추가가 됐어요. 검찰 특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SK의 추가 뇌물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재발부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검찰이 굳이 박근혜 구속영장 재발부를 신청할 필요 없이, 재판부가 어떤 그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박근혜의 구속 만기는 10월 16일이지만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 연장이 6개월이 연장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 드려요. 이유는 우리가 감이 아니라 이유는 이재용이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재용이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면 재판부도 박근혜의 구속을 직권으로 연장시킬 만한 명분이 없는데, 이재용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이재용이 뇌물을 준 사람이 바로 박근혜이기 때문에, 박근혜는 분명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이 시간이 없어서 재판을 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직권으로 박근혜의 구속영장은 6개월 연장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박근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거라는 이런 착, 어, 저기 좀 마음 아픈 어떤 그런 상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믿으시고, 박근혜는 제가 볼 때는 재판부의 직권 하에 6개월 구속연장이 신청돼서, 여러분들, 지금은 박근혜 담당 판사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 박근혜 사건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원래 10월 16일 날 1심 재판의 선고가 일어나야 되는데, 1심, 그러면 박근혜의 1심 재판은 언제 열리냐? 11월 말경. 지금 증인신문 과정이나 현재 증인신문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니까, 박근혜는 지금 11월 말경에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치. 저 말이 맞는 거예요. 박근혜는 지금
재판부가 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박근혜는 국민에게 탄핵됐기 때문에 재판부도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국민들도 법관들도 감히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말했던 1700만의 국민들과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는 70%가 넘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열화 같은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지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다? 박근혜는 11월 말에 1심 선고가 11월 말 안에 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박근혜는 그 안에 혹시 불구속 수사받는 거 아니냐, 재판받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다. 굳이 검찰이 어떤 구속영장을 재발부 안 해도 지금 SK의 그 추가 뇌물사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어떤 박근혜의 구속영장 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어차피 1심 선고까지만 연기하면 1심에서 무죄 나오면 풀려나니까 재판부도 무리하게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재판부가 어차피 시간이 없어갖고 10월 16일 날 1심 선고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부가 굳이 무리해갖고 박근혜를 풀어줬다가 국민들의 온갖 화살을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달만 박근혜를 더 가다 놓으면 1심 판결이 나잖아. 그러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면 계속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아무리 사법 적폐가 있고 그래도 사법부가 굳이 박근혜를 풀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기저기 어떤 그 기사를 보다가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소개시켜 달라는 게 여러분들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국군의 날이 여러분들 10월 1일이더라고. 그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 딸건이님 채팅하지 마시고, 자전거 타면서 채팅하지 말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그 기사가 봤더니, 응? 우리나라가 현재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이에요? 기사 보신 분들 없나?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이에요? 그치.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6.25 때, 6.25 때, 북한군과 중공군에게 밀려갖고, 우리가 진짜 저 밑까지 밀려났다가, 저 밑까지 밀려났다가, 뭐, 정말 밀려났다가 다시 재반격을 하면서 38선을 다시 넘어갔던 기념일이 바로 6.25 때 10월 1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하고 쭉 밀렸다가 그 10월 1일 날 6.25가 터진 지한세 달이 넘어서 다시 38선을 수복하는 그게 10월 1일이거든.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의 국군의 날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국군의 날을 바꿔야 된다. 왜? 국군의 날을 우리가 38선을 넘어서 올라갔다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의 국군의 날은 광복군 창설일로 해야 된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끼리 동포끼리 어떻게 보면 민족 상잔의 비극 날 어떻게 해. 6.25가 터질 때 국군의 날로 하냐. 진정한 국군의 날은 우리나라의 광복군이 창설된 바로 9월 17일이 돼야 된다. 9월 17일이 국군의 날로 제정돼야 된다. 그렇고 저도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기저기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하자는 여론이 많이 형성될 거예요. 앞으로 청원도 많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면 가갖고 이렇게 사인도 해주시고 9월 17일 광복군 창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도는 지금 모르겠어요. 1919년은 아닌 것 같고 1930년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복군 창설일날을 국군의 날로 하자는 뭐 청원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 가셔갖고
예, 정말 민족상잔의 비극을 6.25 때 38선을 넘었다는 것 같고, 국군의 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안철수 얘기 잠깐만 할게요. 안철수가, 지금 안철수가 여러분들, 뭐, 호남 홀대론을 꺼냈고, 호남 홀대론을 꺼냈고, 여기저기서 이제, 반호남의 어떤 문재인 반호남 정서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통하고 호남의 반응이 냉랭하니까 이 여러분들 그 중국 어선들이 잘 쓰는 게 저임망식 어선이에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쫙 쓸른다는 거야. 한마디로 동네 우리 같은 경우에 호남 가면 뭐 광주 충장로에만 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충장로 뭐그 옆에 동네 한마디로 동네를 다 훑고 다닐 거래. 이 저임망식 호남 뚫기 전략을 썼대요. 그러면 동네마다 다 찾아가고 구, 동, 지금 안철수가 그 전략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전략이 여러분들 그 저는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임망식 호남 뚫기 전략을 세웠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눈에 띄는 어떤 자유한국당은 복귀한다고 얘기했고, 이게 여러분 오늘 JTBC 뉴스 중에 여러분들 민병주가 누군지 아시죠? 국정원 그 여러분들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 여러분들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국정원 민병주 외곽팀을 총괄했던 지금 국정원 사이버의 외곽팀을 총괄했던 단장이 민병주 단장인데 저 민병주 단장이 14시간 검찰 수사를 받고 했는데 불었어. 드디어 뭐라고 불었냐? 원세훈 지시로 했다. 에 이제 원세훈 넌 진짜 원세훈 지시로 했다. 불었어. 드디어 불었어요. 예, 원세훈 지시를 해갖고 그 이제 원세훈은 이제 또 그리고 원세훈이 불었어요. 지금 저것도 이상해. 솔직히 여러분들이 얘기해주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세훈이만 구속됐거든. 원세훈이만 구속되면 안돼 이거 사실. 민병주나 이런 애들 차장급들 있잖아. 국정원 차장급들 있잖아. 심리전당 이런 애들은 사실 다 구속돼야 돼. 근데 우리나라가 희한한 게 원세훈만 구속됐다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야. 지금 중요한 게 물론 어떻게 보면 특검이 전략일 수도 있겠지. 원세훈 구속시키고 차장들을 오히려 구속 안 시키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쟤네들도 사실 구속돼. 쟤네들은 여러분들 원세훈이 시킨다고 하는 애들이 아니라, 쟤네들은 어떻게 보면 깊숙이 관련된 그러니까 지휘급들이잖아. 지휘급들이기 때문에, 원세훈이 구속된다고 하면, 어떤 저 민병주나 이런 차장급들은 다 구속되는 게 맞거든. 그래갖고, 저것도 좀, 우리가 저 재판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오늘 여러분들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오늘 삼성동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권 이 새끼들 진짜 딴걸 떠나서 문재인 탄핵 주장이 나왔어. 여러분들 그 문재인 탄핵 주장이 나왔거든, 얘네들 집회에. 여기에 홍준표도 있고 있었어. 그럼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대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대처하라 그랬어요? 지금 문재인 탄핵이 나왔어. 여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랑 다 참여를 했어. 그리고 얘네가, 뭐라 그랬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그랬어? 어이가 없다고 하지 마. 그래! 문재인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탄핵해! 탄핵하라 그러세요. 홍준표!
문재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탄핵하면 되잖아. 아니, 정갑인이 끊을 때도, 정갑인 욕하지 마세요. 아, 정갑인 의원님, 소신을 지켜주세요. 말에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의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그치? 탄핵 안 꺼냈다간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탄핵안을 꺼냈다가는 다시 이 민주 진영이 재집결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권 교체하고 좀 느슨해졌어. 우리 안희정 님이 방송에 안 들어오듯이 안희정 님 같은 분들이 좀 지쳤거든. 탄핵 얘기 들어오면 분명히 그 사람이 쓴 글에 가갖고 탄핵해.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탄핵해. 발의해.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돼?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야. 대통령 지지율 70% 80% 나가는 대통령에게 탄핵 발의안을 했다가는 거의 자유한국당이 이제 공중분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탄핵 얘기 나올 때 분노하지 마시고 그냥 좀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홍준표 의원님, 그래요. 홍준표 대표님, 문재인 그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그렇게 많다 그러시면 말만 그러지 마시고 정말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하시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시는 탄핵이라는 말을 끝내지도 않아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늘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하기 전에도 참, 마음이 무겁고, 정말 정권 교체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많이 불안해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막상 정권 교체를 하고 나니까, 그쵸? 막상 정권 교체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느끼시죠? 이 정권 잘 되기 위해서, 지지율 지키기 위해서, 저 수많은 수구 세력들과 싸우는 것도 힘들죠. 예.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민주 정권과 비민주 정권의 차이예요. 비민주 정권은 정권을 잡으면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공권력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국민들을 억압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정말 그러지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나중에 바랬던 게 뭐냐면 아니 대통령 그렇게 힘들게 됐으면 검찰도 좀 때려잡고, 언론도 좀 조선일보 때려잡고, 많은 국민들이 뼛속까지 민주주의가 박혀있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무리한 걸 요구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한마디로 대통령, 그가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대통령이지만 민주주의에서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 하시진 않은 분인데, 오히려 지지자들이 대통령에게 월권을 요구했었어요. 대통령에게 월권을 썼어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이면 조선일보 그냥, 편집국장, 보도국장, 잡아다가, 그냥 하면 될 텐데, 뭘 힘들게 싸우고 있냐? 무슨 검찰, 총장 바꿔갖고 휘어잡으면, 될 텐데 뭘 저렇게 검찰 나부랭이랑 대화를 하고 하냐 막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적인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에게 반민주적인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보면 저런 말도 참 무식한 소리거든요. 초반에 좌편향이었다가 나중에 경제 망할까 봐 우파로 돌아섰다. 욕은 다 먹어. 이런 말도 진짜 무식한 소리거든요, 사실. 응?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부터 좌편향이었다는 대통령에게 좌편향, 우편향을 얘기하는 자체가 되게 무식한 소리거든요, 저게 사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좌편향, 우편향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동안에 쌓여있던 친일청산을 하는 것들을 좌편향으로 보는 거거든, 저게.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하는 것들을 좌편향으로 보는 거거든. 저게 굉장히 웃긴 거야. 대한민국의 어떻게 관습과 적폐 세력들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개혁을 좌편향으로 보는 거야. 개혁을 좌편향으로 보는 거야. 저게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네가 드디어 본색을 짐 싸자. 마지막으로 할말 없냐? 빨갱이까지 나왔다. 네가 진짜 짐 싸자. 저런 게 신배예요, 신배. 신종 일베들이 신종 일베들이 조용히 듣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한마디 던져요. 이상한 소리를 한마디 던지면서 노무현 좌편향 막 이런 딱 나는 캐치를 하잖아. 진정한 노무현 지지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면요. 저런 노무현 대통령이 좌편향이었다가 경제 말아먹을까봐 후반에 우편향으로 했다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근데 저는 딱 보잖아요. 저는 딱 보면서 저게 신배예요, 신배. 신배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노무현과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아. 신배들의 특징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명박근혜는 욕해. 그러면서 정의로운 척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배들 잘 여러분들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